에너지 시식을 플러스 하는 시간.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시간. 에너지 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투머치 토커이자 안될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에너지 뿜뿜 토커 이정현입니다. 야, 드디어 에너지 톡톡이 시작됐어요. 네. GS 칼텍스의 임직원분들과 함께 전문가 현장에서 있는 현장 전문가 살아있는 이야 기가 막히다. 싱싱한 예. 재미있고 유익한 에너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도 많이 기대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간지러운 이 입을 풀어줄 첫 번째 토크가 기대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 뭡니까? 대망의 첫 번째 주제는요 유가입니다. 유가? 네. 아 이거? 이거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거 봐야 된다 1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흥미를 갖고 오신 주제 바로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풀어줄 전문가분 오늘의 토커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GS 칼텍스 원유 RM팀에서 국제 유가 분석과 전망 그리고 원유 파생 상품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책임입니다. 야, 유가는 세계 경제 핵심이면서 주식과 투자 시장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유가가 오른다 하면은 그냥 뭐 기름값이 오르려나?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유가는 분명히 더 중요한 정보와 또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유가가 왜 중요한가요?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유가는 중요한 산업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석유가 네. 뭐 건설, 조선, 선박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석유랑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많고 네. 이게 석유 화학까지 가면은 정말 많아지잖아요.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유가 하나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유가가 또 하루 만에 급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유가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원유의 수요와 원유의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원유는 하루에 약 8천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되고 8천만 배럴? 예. 8천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의 양이죠 이게? 사실 1배럴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네네. 1배럴은 약 159리터입니다. 159리터? 1배럴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159리터인데 그래서 8천만 배럴은 약 130억 리터입니다. 근데 하루에 130억 리터가 이렇게 오고 간다는? 예. 130억 리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타 2억 배를 기름탱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2억 배를 주유할 수 있는? 예. 예. 엄청나네요. 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 유가가 정해진다고 하면 결국은 이 수요가 8천만 배럴 이상이거나 혹은 공급이 8천만 배럴보다 적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원유의 수요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나 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산업화도 꽤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맞아요. 글로벌 GDP가 1년에 3-4% 정도 올라가는데 석유 수요는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요네요. 예. 근데 그럼 공급량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유가는 석유 수요 변동에서 많이 변한다기보다는 원유 공급량이 변할 때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원유가 얼마나 적게 공급되느냐 혹은 많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가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유 공급량의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원유 공급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필요하실 텐데요. 원유 공급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주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OPEC이고요. 다른 하나는 OPEC 플러스입니다. 네. 나머지 하나는 이 OPEC과 OPEC 플러스를 제외한 넌 OPEC인데요. 먼저 OPEC은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13개국이 1960년도에 결성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원유 공급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결정을 하고 또 유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석유 카르텔이고요. 이들은 하루에 한 2,50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을 하는데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30% 정도 되는 큰 물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OPEC 플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OPEC 플러스는 러시아를 비롯한 13개 산유국이 2016년도에 결성한 석유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OPEC과 공유해서 석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루에 1,5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0% 정도 되는 큰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만나서 생산한 양이 한 5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네, 이들이 원유 공급량을 결정하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다가요. 최근에는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달 만나서 원유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빠지기 시작했군요. 자주 네. 만날수록 뭐 변화가 큰가요? 1년에 두 번씩 만났다는 것은 그때는 뭔가 수요가 크게 변할 일이 없었다는 건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석유 수요가 급변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미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이해가 바라기 빨린 겁니다. 그럼 일단 50% 정도 그렇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이제 논오펙인데요. 예, 예. 논오펙은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그런 결속력은 없습니다. 각계 전투하는 분들?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뭐 이런 다른 산유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사실 영향이 제일 큽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거든요. 미국은 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셰일 원유였으니까 셰일 원유는 유가가 올라가면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원유들은 생산량을 바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원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셰일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셰일이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고마운 존재인데 산유국들에게는 악몽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이런 걸 정말 제외해요. 그냥 정말 이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만 모여있다 가정하면 정말 안정될 수 있습니까?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가에는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네. 이게 춥거나 덥거나를 조절하는 게 정말 그대로 석유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변수는 지정학입니다. 산유국들의 지정학은 유가를 끌어올리는 단골 소재예요. 예를 들면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정체 모를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폭파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날씨나 뭐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변수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저희가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예를 들어볼게요. 중동과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엮여진 관계들을 계속 지켜보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또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같은 부분에서 예상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찾아온다 이런 통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테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테러는 그냥 두드려 맞으셔야 됩니다.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이너스 유가 상태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돈을 주면서 원유를 거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도 주고 원유도 주는데 이건 기부도 아니고 너무 어떻게 좋은데? 이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잖아요. 받는 사람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서 5만 원을 받고 5만 원어치 기름을 넣는 겁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 20일에 미국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40까지 폭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 원유 선물 시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WTI 선물 매수자는 만기일까지 선물을 들고 가면 원유 현물을 받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유 선물을 만기까지 들고 간 다음에 가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쿠싱 지역의 오일 허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원유 탱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유 탱크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유를 정유사들이 덜 사기 시작하면서 이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속된 말로 꼭대기까지 차오르다 보니까 저장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이 원유 선물 매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에는 웃돈을 줘서라도 이 제발 내 구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이 된 겁니다. 왜냐면 석유가 집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떡해요.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유가는 소위 말하는 웃돈을 얹어줘서 제발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과 같습니다. 웃돈을 얹어서 이 기름이 나한테 안 오게 해달라.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제 친구가 네. 무슨 선물에다 뭘 투자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폭락을 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돈을 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집으로 온대요, 석유가. 네. 아, 그 이 말이었구나.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 사태를 일으킨 WTIU 말씀해 주셨는데 원유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WTIU도 이제 이 원유의 종류 중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WTIU는 원유의 한 종류가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수백 가지가 넘는 유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TI나 브렌트, 두바이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영국 북해나 중동 지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원유들을 뽑아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원유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근데 제가 또 GS칼텍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기사를 읽게 됐는데요. 그 중동의 원유 선물 거래소에 GS칼텍스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사 봤어요. 원유 선물 거래소. 네. 사실 그 브렌트유나 WTI 같은 경우는 ICE나 CME라는 선물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이 선물 거래소죠. 근데 중동에 있는 원유들은 그런 선물 시장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생산되는 머반이라는 원유가 있어요. 이 머반의 원유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 이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IFAD입니다. IFAD고요. 그래서 그 선물 거래소가 3월 29일 날 개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중동 원유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앞으로는 그 머반 퓨처 상품, 머반 선물 상품을 투자해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 주식시장에도 머반 ETF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너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마치 일반인은 유가 투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해안이 있는 특별한 분들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러면 항상 뉴스를 계속 보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서 네. 하루 종일 뉴스를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일로써 보면 좀 굉장히 힘들 텐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것들이 엮여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고 그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즐겁게 좀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읽고 돈을 벌 수 있다? 예. 그런 적성이 맞으신 분들이 유가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하지만 유가에 투자를 했을 때는 현재 유가가 싼지 혹은 비싼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으로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된 종목 말고 조금 발만 담궈보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정현님은 지금 유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유가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60불 중후반대이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는 1500원 초반쯤이더라고요. 근데 이 유가가 싸게 느껴지나요? 비싸게 느껴지나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원유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마트에 가면 있는 뭐 식용유나 뭐 올리브유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렵긴 하다. 왜냐면 우리가 싸다 비싸다는 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원유가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각자만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원유가가 사실 60달러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가 더 오르기 어렵고 앞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다.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앞으로 100달러 또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커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비싸다, 싸다.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실물 수요가 다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싼 레인지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다? 네.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런 게 좋아요. 네. 꿀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비쌉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비싸다. 네. 우리 토커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싸니까 내려가서 싸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유가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원유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유가가 오를 때 상승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원유 쪽에 투자하시는 것은 잘 아시는 원유 ETF나
뭐 ETN 등에 투자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원유 선물도 있긴 한데 그것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원유가가 올라가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유사 주가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역시나 2021년 유가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작년도를 보면은 이제 항공이나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수요가 하루에 약 800만 배 정도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이 배포되면서 그 수요들이 빨리 돌아오기 시작하면 유가는 더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수요가 생각보다 더디게 돌아온다라는 인식이 들면 유가가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쨌든 보편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토커님께 생각하시는 2021년 국제 유가 전망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뭐 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오를 수 있지만 내릴 수 있다. 그거 말고 진짜 딱 토커님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백신이 배포된다고 해서 항공 수요가 바로 살아날 것 같진 않아요. 아, 조금 더딜 것이다. 아니, 어떤 나라는 백신이 많이 배포되고 어떤 나라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갈 수 있겠다. 아, 이게 전문가의 관점입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군요. 예,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백신이 배포되는 것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계시겠네요. 네, 백신이 얼마나 빨리 배포되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또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들 나눠봤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에너지 톡톡 시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정말 더 재밌는 에너지로 충전해서 에너지 톡톡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